안녕하세요, 승짱토이입니다. 오늘은 바자회 때 샀던 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시예요. 제가 브롤스타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피카츄예요. 포켓몬스터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로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캡틴 선글라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경이 되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저 멋있어요? 멋있으면 댓글에 멋있다고 쳐주세요. 봤을 때가 좀 봐요. 그리고 스피 비스포 아파 게임. 이건 뭘로 하는 게임인데, 제가 저번에 엠블런이랑 메트론 샀을 때 한번 받았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이언맨인데, 특이하게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빛이 나오면서 소리 나요. 다시 한번만 들어보세요. 멋있죠? 자, 아무튼 그리고 펭귄 망원경. 제가 저번에 망원경 샀는데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더잘 보이죠? 그리고 안에가 투명해가지고 안에 색깔 다 보여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트랜스포머인데 이게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관절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좀 뻑뻑해가지고 안 움직여요. 근데, 또 내가, 이건 원래 안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게 멋있고. 마지막, 악어 장난감인데,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빨을 눌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누르면은, 입이 이렇게 내려와요.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보세요. 보시죠? 이게 내려온 게 이게 내려오죠? 이 친구 이러면 이제 사르쿠스쿠스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